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영상은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날 시행된 고2 3월 학력평가 독서 지문입니다. 우리 독서는 총 3지문이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mRNA 백신의 핵심 기술, 두 번째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세 번째로 신뢰에 대한 진멜과 베냐민의 견해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주제통합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주제통합도 잘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이 지문과 관련된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4문제가 오답률 탑5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문 분석 같이 보고 이와 관련된 변형 문제나 예상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부터 보자면 우리 세포핵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자, 여기서 전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약간 죽는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전사는 DNA의 유전 정보가 일단 정령 RNA로 옮겨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전령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되어서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 지금 간단하게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자, 여러분들 과학 지문을 많이 봤으면 알 텐데, 과학 지문에는 과정이나 정의 같은 설명 방법이 많이 사용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쨌든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저 우리 아까 mRNA로 전사되어서 뭐 얘가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에 뭐 단백질로 합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이 과정을 이용해서 생물체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런 바이러스에 생물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항해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기억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자,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 우리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로 생물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것을 백신이라고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자면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한 것으로 자, 여기도 지금 mRNA 백신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는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암호화를 한 다음에 그 mRNA를 접종하는 거죠.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자, 여기까지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뒤를 좀더 보면 됩니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대조 나오겠죠?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자, 기존 백신과의 차이점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지만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 그리고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라는 차이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자, 기존 백신과 차이점을 가지는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가 않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인 지질 나노 입자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질 나노 입자는 mRNA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질 나노 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그 다음을 보자면,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방산이 뭔지 몰라도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자, 지방산이 구체적으로 뭔진 몰라도 일단 소수성,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대요.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놔야 되는 건 친수성은 친수성끼리만, 소수성은 소수성끼리만 섞인다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에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은 섞일 수 있으나 대부분 친수성 물질은 친수성 물질끼리,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끼리 섞인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제 뒤에 내용이 좀 쉬워집니다. 친수성은 친수성끼리만, 소수성은 소수성끼리만. 자,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다. 자, 인지질이 머리랑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소수성이래요. 우리 아까 소수성은 물 분자랑 섞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꼬리는 물 분자랑 섞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머리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머리는 물 분자와 섞이는 친수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좀더 볼게요.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인지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양친매성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인상기 머리,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상기의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라는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왜냐면 물과 같은 친수성 물질과 섞이니까 수용액에 접할 수 있지만,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꼬리가 소수성이라서 물 분자랑 섞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수성 꼬리들이 몰려서 세포막이 구성되면 이 세포막에 물 분자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왜 세포막의 특징이 나오지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이런 세포막의 특징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지질 나노 입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포막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성 지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는구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양이온성 지질이 뭔지 볼게요.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지문이 조금 친절하지 않은 게 전기적 반발력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뭔지 보자면 같은 부호를 가지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mRNA가 음전하를 띠고 세포막이 음전하를 띈다면 이둘 사이에서 이제 전기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음전하를 띤 mRNA가 음전하를 띤 세포막과는 그냥 만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음전하를 띤 mRNA에 이 양이온성 지질을 둘러싸서 세포막의 인상기 머리와 만나게 하면 서로 반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수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자, 실험실 환경에선 참 좋았는데 실제 체내에서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서 세포막 투과가 제한돼? 그러면 지질 나노 입자로 양이온성 지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포막 친수성 물질이 투과하는 게 차단돼가지고 지질 나노 입자 사용할 건데 이거 양이온성 지질 사용해도 투과가 제한되면 이거 말고 딴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성 지질은 사용을 못하고 이거 대신 사용하기로 한게 바로 이온화 지질이에요. 이온화 지질은 뭐냐면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거고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 된대요. 그러면 우리 양이온성 지질처럼 이거 둘러싸가지고 세포막 근처까지 가는데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pH가 낮은 용액에서 일단 양이온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pH를 높이면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성 지질이 가지고 있던 한계, 문제점을 이온화 지질을 가지고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화 지질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 친절하게 직부터 보면 돼요, 여러분.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양이온성 지질은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돼서 못 사용했는데, 이온화 지질을 사용하면은 전기적 반발력도 안 생겨. 그리고 세포막으로 진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포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한입되는 현상이다.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성 구조체가 형성된다. 자, 이제 mRNA 백신을 투여해요. mRNA가 세포막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해서 우리 체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그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내포작용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세포질 안에서 엔도성 구조체가 형성이 돼요. 이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가 되고,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렇게 미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면 기억 세포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인체가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다시 투여됐을 때 이에 대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mRNA 백신의 핵심 기술, 바로 지질 나노 입자고,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세포막의 특성 때문에 양이온성 지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온화 지질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온화 지질을 사용해서 세포 내부에 침입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서 우리 체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로 2번 문제입니다. 기억이 뭐냐면 생물체의 세포막이 기억이고, 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짝지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2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이죠. 우리 을람이랑 을려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문에는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을람이의 인지질의 꼬리가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되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투과될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게 되죠. 그 다음 늘려보자면 우리 지문에는 이 복합체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려의 설명도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갑돌이부터 우리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양친매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세포막은 소수성 꼬리가 서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되는 것뿐이지 기억을 구성하기 위하여 친수성 물질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돌이 적절하지 않고 갑순이 보자면 우리 지문에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꼬리는 소수성이고 머리는 친수성인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물은 분자의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과 섞이는 물은 인지질의 머리와 섞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무 보자면 윗글에는 세포액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mRNA로 전사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기억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로 내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도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을남이랑 을려 3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볼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1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우리 윗글의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염증과 달리 윗글의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한다가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감염 이전 대비를 위한 것은 윗글의 백신이고 보기에 염증은 감염 이후 고정적 방어기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생물체의 세포층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사람의 피부로 윗글의 백신과 보기의 염증은 둘다 생물체의 세포층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보기의 염증은 외부 미생물이나 병원체가 침입하기 어려운 단단한 방어벽에 깨져 감염이 발생했을 때 고정적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것이지 염증이 단단한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침입했을 때 생물체가 취하는 행동일 뿐, 보기에 염증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1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12번 문제입니다. 12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번 같이 볼게요. 12번에 적절한 거 5번이죠. 우리 윗글은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인 지질 나누 입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지질 나누 입자의 재료로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재료로 활용하는 지질 나누 입자를 중심으로 알아보자가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지질 나노 입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은 윗글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강연의 제목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2번, 기존 백신의 핵심 기술이 윗글의 주된 제재가 아니며, 기존 백신의 핵심 기술과 양친배성 물질인 인지질의 특징이 세포막에 미치는 영향을 윗글에서 연관지어 설명한 부분도 없으므로 강연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양이온성 지질은 윗글의 주된 제재가 아니므로 강연의 제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4번, 기존 백신과 mRNA 백신의 차이는 드러나지만, 이는 윗글의 주된 제재가 아니며, 통시적 관점으로 백신의 발전 과정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의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 질문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과학 지문에 비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한두 번씩은 겪어봤을 그런 임차인, 임대인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다른 문제를 풀었어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친절하게 지금 주택 임대차가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임차인이랑 임대인을 헷갈리면 안 되죠. 임대인이 집 주인이라 생각하면 되고, 임차인이 돈을 내고 그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을 임대차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약간 건물주고 임차인이 세입자 느낌인 거죠.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채권 낯설지 않죠? 우리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산권의 하나고, 뭐 재산권의 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임대차를 체결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긴다. 근데 이 채권이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채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 할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권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임차권은 아까 채권이라고 했죠? 근데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맺은 임대인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했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돼. 집주인이 바뀌었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임대인,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 새로운 소유자가 못 주겠다고 하면 나 그냥 그거 뜯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에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뭐냐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로 전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차권과 내용이 같지만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를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일단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제3자한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전세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물권으로 설정이 되었고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임차한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자, 우리 이런 임차권 제3자한테 주장을 할수 없어? 그러면 우리 전세권 사용해 해서 전세권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네. 근데 임차인의 지위가 낮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것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임대인보다 비교적 낮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자, 우리 아까 임차권은 뭐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었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한테 생기는 권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서 지위를 강화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도 어렵지 않아요.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자, 이거 둘다 해야 돼요. 하나만 해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주택을 인정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우리 약간 내용일치 문제 같은데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을 요건을 충족한 당일 뭐 이렇게 수정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는 편리성을 지닌 거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 대항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대항력이 대체 뭔데? 그이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근데 이거 약간 당연한 얘기가 우리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물권은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면서 권리를. 그럼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 물권적 효력이 부여된 거니까 당연히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컨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꼭 해두세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우리가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 일자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우선 변제권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게 내가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성립이 돼요.
우선병제가 성립한 뒤에 설정된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우선변제권을 받기 전에 그 앞에 선순위로 설정된 물건이 한 11가지가 넘어. 그러면 내가 이 우선변제권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은 내 우선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후순위 물건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제가 모두 갖추어진 날부터 발생한다. 자, 얘는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제까지 받았어? 그러면 그 당일날 바로 발생하는 게 바로 우선변제권이고,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다음날 인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날 당일, 이거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부여한다. 자, 여러분들 힘들게 우선 변제권 이해했는데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은 최우선이잖아요. 내 앞에 선순위 물권자보다 내가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 아까 우선 변제권은 내 우선 변제권 뒤에 설정된 후순위 물건에 대해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지만, 최우선은 그 순서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장 1등이에요. 1바로 그걸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내 권리 순위가 상실했어, 만약에.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해서 등기부에 공시가 되면은 이제 내 임차권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 내가 먼저야. 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제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친절하죠, 여러분?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았지만 만약에 임대차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래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근데 만약에 나 대신 새로 계약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내 보증금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이 새로운 소액 임차인한테 갈수 있는 거죠. 왜냐면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물권보다 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다른 소액 임차인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가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보기로 주고 윗글을 통해 보기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의 내용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어보고 마지막 지문이죠. 신뢰에 대한 진멜과 베냐민의 견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자, 3번,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보자면, 을은 A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을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A주택이 경매로 팔린다고 해도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한다라고 한 3번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를 통해 A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21년 2월 5일의 다음 날인 21년 2월 6일부터 을의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한 을은 23년 2월 5일 이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 임차권이 등기된 뒤에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를 통해서 을의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병이 A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임차인에게 해줄 수 있는 답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이것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이유를 보자면, 보기에 임차인은 늦었지만 전입신고를 했고,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중이므로, 임차인의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확보받은 상황이므로,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9번에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전입신고가 늦은 것과 별개로 요건을 충족한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지므로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답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임차권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임차권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기의 임차인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은 아니라고 보기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금액까지의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죠. 자,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었고 우리가 풀어볼 마지막 문제 바로 14번 문제입니다. 14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4번 같이 볼게요. 너무 쉬웠죠? 가장 적절한 거 2번입니다. 우리 윗글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윗글은 사기당한 임차인들을 위한 고소방법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가 않죠.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4번 윗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표면적인 장점과 이면의 단점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윗글은 특별법 제정의 순서를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14번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한 진멸과 베냐민의 견해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서 마지막 신뢰에 대한 진멜과 베냐민의 견해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분석부터 보자면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내용일치 문제에 사적 공간은 내부에, 공적 공간은 외부에 대응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게우르크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 지어 분석하였다.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내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자, 우리 일단 게오르크 진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 지어 분석하였는데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내적 자극의 과잉 때문에 신경과민에 빠진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내면으로의 침잠이다 라고 보았어요.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외적 자극 과잉으로 인해서 신경과민에 빠지면 진멜은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 들어가서 은둔하라 라는 거죠.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 19세기에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자, 그런데 진멜은 이를 긍정적으로 본 거죠. 왜?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19세기에 이런 주거 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긴 것은 진멜입니다.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 사람한테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공예품을 가지고 실내를 채우는 거 너무 괜찮아. 너무 긍정적이야. 라고 본 게 바로 진멜입니다. 실내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자, 당연히 건축은 그 당시의 유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진멜은 이렇게 실내 꾸미는 거 정말 괜찮아. 긍정적이야. 이거는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 거거든. 그럼 개인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내라는 거고, 따라서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이 당시의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자면 발터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였다. 자, 여러분, 주거 중독증 자체가 좀 뭔가 좀 부정적이죠. 중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 좀 부정적이에요. 자,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19세기에 우리 실내를 뭐 공예품이나 가구 같은 걸로 막 빈틈없이 채웠다, 빈틈없이 장식하는 게 유행이었다라고 했는데 발터 베냐민은 그게 바로 도시의 공적 공간에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실내, 사적 공간에라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거야 라고 본 거죠. 베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둔은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당연히 진멜의 입장과 베냐민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멜은 이렇게 실내 꾸미는 거 긍정적이야? 신경과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의 침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실내에 은둔하는 게 필요해 라고 봤다면 베냐민은 이렇게 채우는 거 주거 중독증이야. 이거 보상심리에서 기인한 거고 이렇게 인위적인 공간인 실내에 은둔하면 그건 도피야 라고 본 거죠. 그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가구나 공예품으로 실내 채우는 거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해. 그래서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이다.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의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다.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우리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고, 자, 이런 사이 공간이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 자, 경계 해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해체된다라는 거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약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자, 신건축 특징이죠. 철골을 재료로 사용해서 벽을 제거해. 벽이 없으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즉 완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냐민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건 낡은 개념이야 라고 했는데, 그 낡은 개념을 반론하는 성격을 띠는 거죠.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자, 유리를 사용했어요. 자, 이거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자, 그러면 이런 낡은 개념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서 신건축을 좀 조명했고, 이로 인해서 신건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비판적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 자, 결국 파사주라는 공간을 비판도 하고 그에 대한 의의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신건축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그리고 파사주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으면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고 독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3번이죠. 자, 3번 먼저 보자면, 실내에 대해서 진멜은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공간이자 개성 표현의 공간이라고 보았으며, 19세기 주거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지만,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하는 주거 문화는 도시에서의 비인격화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실내를 현실 도피의 공간이자 거주자가 환상에 빠지게 하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어 진멜과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특정 재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인물을 들어 설명하고 있음이 적절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제재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을 예시로 들어 19세기 주거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요. 2번, 유사한 특징이 드러나는 주거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19세기 주거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뒤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4번, 주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고요. 5번, 19세기 주거 문화가 발생한 원인을 19세기 이후에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결과가 현대에 미치는 영향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베냐민은 거리와 실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파사주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고립되고 개인화된 주거 공간을 극복하고자 한 신건축의 구성원리 및 미학에 공감하면서 베냐민은 파사주에서 실내, 사적 공간 내부에 집착했던 19세기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의 가치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이행 중인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이므로 가는 파사주, 나 해체, 다 신건축, 나 실내, 사적 공간 내부임으로 적절한 거 3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10번 문제입니다. 10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10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0번에 일단 답은 5번이죠. 자, A, B, C, D, E 차례대로 보자면 A, 진멜과 베냐민은 공통적으로 19세기 주거 문화와 실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통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를 통해서 적절함을 할 수 있습니다. C.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를 통해서 적절함을 할 수 있습니다. D.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이뤄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둔은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를 통해 적절함을 할 수 있습니다. E.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A, B, C, D, E 바로 5번이죠. 자, 우리 독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건데 여러분들 문학 영상이 따로 있어요. 문학에 오답률 탑 1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학 영상까지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학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